좌우로 인사 좀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20장 전체의 그림은 매우 애절하고 슬픈 장면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3년간의 에베소 목회를 접고 이제 아시아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복음의 열매를 보는 기쁨도 있었지만 어쨌든 만남이 있으면 인간은 반드시 헤어지는 시간이 오게 되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남 외에는 영원한 만남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부부도 다 한계적인 만남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작별과 눈물, 우리 인생사에 뗄 수 없는 참 생의 어떤 본질 같은 내용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앉아서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슬픈 작별이 있었는가? 생각도 하기 싫어.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누구나 그런 이제 작별의 시간이 오게 돼 있어요. 바울에게도 지금 그 시간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에게는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목회하던 현장을 불가피하게 떠날 때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경우는 없죠. 그거는 참 두 번도 하기 힘든 너무 힘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현장에 서 있어요. 그리고는 항구에 바닷가에 배를 대놓고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바닷가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몇 가지 부탁을 남기는데 오늘 그 부탁의 장면을 우리가 17절서부터 좀 세밀히 보면서 추적해 보도록 하십시다. 17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김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교도간 이 내용 속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보았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의 행선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성령에 매여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고 계획한 길이 아니죠. 그는 예루살렘에 거쳐서 사실 마지막 종착역은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이 성령에 매여가는 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목적지는 분명해졌어요. 두 번째는 그 길을 가는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라고 해서 꽃가루를 뿌려놓고 비단길을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거기서 신앙적 오해가 생기죠. 분명 주님이 명령하신 길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제 제자 하나가 학교를 안 나와요. 그래서 학생을 시켜가지고 물었어요. 왜 안 나오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차비가 없어서 못 나온다 그래요. 기가 막혀가지고 나한테 꼭 전화를 한번 해봐라 하도록 해라 연결을 해가지고 전화도 꺼놓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길이 제가 가야 될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전화상으로는 자세하고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야단만 쳤어요.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자. 반드시 찾아와라.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다가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오면 이게 하나님이 아닌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목적지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혼자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2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한 장을 넘겨서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분, 제자들도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죠. 말렸어요. 근데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렸어요. 또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이게 바울의 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아멘. 이제 앞을 보세요. 지금 두 번씩이나 한 무리의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 집에서 겪었던 일이죠. 빌립의 네 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띠 임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주 퍼포먼스까지 해가면서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묶일 것입니다. 또 그 일도 인간적인 염려에서 한 말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알려줍니다. 그 어느 성령님이 맞는 거예요? 바울의 성령님이 맞는 거예요? 이들의 성령님이 맞는 거예요? 바울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고집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연거푸 두 번씩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거기 가시면 결박당합니다. 말립니다. 어느 쪽 성령이 맞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둘 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바울의 성령님도 맞는 말이었고 이들이 말렸던 성령님의 이야기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각각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잘 준비시켜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0절, 38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뭐 했다고 되어 있죠? 전송하니라. 자, 이 전송하니라는 말이 플러스 펜포라는 말이 합해진 말인데, 이 말은 앞서 잘 준비하여 보내다 그 뜻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앞서 잘 준비하여 보내다. 즉, 제자들이 말렸던 그 성령의 지시도 맞는 말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너희 스승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포승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해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심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예루살렘에서. 자, 이 각오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길인지를 알고 가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가는 거하고 어느 쪽이 가는 길이 쉬울 것 같습니까? 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짜장면 얘기 해볼까요? 모르고 가는 길이 쉽습니다. 알고 가는 길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 알고 가는 길이 비단길이고 꽃길이라면 쉽죠. 그런데 이 길을 가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내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을 때 어느 선배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모여있는 저희들을 보고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야, 난 너희들 앞으로 목회할 생각하면 참 불쌍해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선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회야, 목회가 현장 자체가 단순하다. 저 배고픈 것 외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성도들도 순수하고 순종 잘하고 잘 따라줬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세상 변화되는 거 보니까 앞으로 20년 후에 너희들이 목회할 세상은 엄청나게 생태계가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걸 뻔히 내다보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20년 후에 목회할 현장을 생각하니까 불쌍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그런데 어중간하게 목회를 20년 넘어 이제 30년째 해오다 보니까 그때 그 선배가 했던 말이 무심한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후배들 만나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야, 20년 후에 너희들 목회할 그 때를 내다보면 참 딱해 죽겠다. 그 말을 제가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20년 후는 엄청나게 생태계가 또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한국 사회의 변화라는 것은 다른 나라 국가에 한 10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뀌고 변하고 있어요. 모르고 갈 때는 사실 쉬워요. 그냥 부딪히면서 이거 뭐지 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어떤 일이 예견되고 거기가 눈물 골짜기라는 걸 알면서 걸어야 될 길을 생각하면 그 길이 쉽겠나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20살 나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돼요. 거부했죠. 저는 도저히 이거 못합니다. 성격상도 안 되고 제가 이 일할 주제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반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등떠밈에 그가 내몰리죠. 그는 그래서 그 길을 울면서 갑니다. 그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날까요? 그냥 안 가기로 하면 울 일도 없죠. 가기 싫은데 그리고 걸어가면 그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뻔히 내다보이는데 포기할 수 없고 가야만 되는 길이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생존자 중에 유명한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프랭클린이라는 분. 이분이 거기서 생존을 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는 죽음의 수용소예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후에 후기도 쓰고 그의 전기도 있죠.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견디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왔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매일 눈물과 한숨이었습니다. 매일 눈물과 한숨이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었을까요? 그가 거기에서 하루라도 생을 놓을 뻔하고 포기를 했더라면 울 일도 없었겠죠. 근데 생을 포기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인생이 헤퍼지기 시작한대요. 희죽희죽 웃고 간수들에게 대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의 끈을 놓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는 울면서 한숨으로 그 시간을 견디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인생을 걸어가는데 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쩌면 우리 모든 이 나그네 길이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는 울며 씨를 뿌리는 인생이에요.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가지 않기로 했다면 울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울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울면서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눈물은 결코 좌절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겠죠. 포기할 수 없게 인간의 연약함에 부딪혀서 흘리는 눈물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눈물이 납니까? 그 눈물은 고귀한 눈물입니다. 주님은 훗날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했을 때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통곡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런 궁극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감이로라. 믿습니까? 우리가 흘리면서 걸어야 되는 눈물은 영원한 눈물이 아니라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 우리의 흘렸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눈물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죠. 지나감이로라. 자, 이렇게 울면서 헤어지는 장면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0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7절을 보세요. 27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했던가요? 사람에게 교회를 부탁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32절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 사람의 영향력이나 리더십이 아니에요.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공동체는 리더십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영향력이나 사람의 리더십으로 운영이 되고 세워져서는 안 돼요.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교회 공동체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착념해야 돼요. 그래서 3.1교회는 사람의 리더십이 움직이고 이끄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신학적, 신앙적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눈물이 나지만 든든한 마음으로 교회를 작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사람에게 맡기고 간다면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못 떠나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훈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까지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전송을 하고 잘 준비하여 보내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뭐 했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보냅니다. 자, 절 보세요.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 하나 잊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십시오. 아멘.
무엇이 잘 준비해서 보내는 겁니까? 재정적으로 좀 풍부하게 지원하는 거? 그것도 필요한 일은 필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정작 든든한 후원은 기도의 네트워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인 제안 하나를 하죠. 여러분, 기도의 커플이 있습니까?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 제목을 주고받는 기도의 커플이 있나요?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인데 외국에 있어요. 근데 메일로라도 기도 제목을 주고받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고받다 보면 관심이 깊어져요. 기도 제목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대상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기도 없는 사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실천하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당장 실천하세요. 그것은 부부끼리라도 좋습니다. 부부끼리 기도 제목 교환해 보셨나요? 아내한테, 여보 당신 요즘 기도 제목이 뭐야? 웬일이야? 그러지 마시고, 어? 산통 깨지 마시고. 그렇게 물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냥.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너 뭐 더위 먹었냐? 그러지 마시고. 아이 고맙다. 나 이런 문제가 좀 절실한데 기도 좀 해줘. 그러면 그 우정의 깊이가 퀄리티가 달라져요. 당장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기도의 동지가 정말 있나? 그게 제일 든든한 사랑이에요. 성도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것이 잘 준비하여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곳저곳에 선교사님들 파송해 놨죠? 또 계속 파송할 거죠.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오후 2시에 그레이스 교회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합니다. 그게 우선적인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현장을,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보세요. 대만, 일본, 캄보디아, 전부 우상단지. 수백 년, 수천 년을 섬겨오면서 거긴 정말 전쟁터예요, 전쟁터. 예? 보내놓고 책임 다했다는 그런 선교는 하지 맙시다. 물질만 보내는 선교 하지 맙시다. 행정적으로만 뒷바라지하는 선교 의미 없어요.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 있죠?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들을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그보다 큰 힘은 없어요. 바울이 그런 응원을 받고 떠났기에 그 모든 복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혼자 잘라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그런 뜨거운 기도, 기도가 있었기에 한 사람의 인생이 가능해지고 한 사역자의 선교가 가능해졌던 겁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기도가 목말라야 될 시대이고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한 사람은 이번 금요일날 철야에 다 나왔어야 돼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자, 제가 들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부부끼리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거기도 성지이니까 이제 코스에 있어서 올라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내가 약해요. 아내 손을 부축해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서 이제 그 정상을 향해 가는데 도저히 힘이 들어서 못 가겠더래요. 아내도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고. 그 중간에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일행들은 벌써 다 올라갔고, 주저앉아가지고, 갈등을 했대요. 아, 이걸 올라가나, 마나. 안에 사정을 보니까 도저히 강행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음 한결에 자기도 아유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그리고 이제 거의 한 80, 90% 포기를 하려고 중턱에 앉아있는데 체력 좋은 부부들이 올라갔다가 벌써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중간에 앉아있는 목사님 부부를 보고 여기 왜 앉아있냐고. 아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아. 우린 그냥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올라가 봐 죽여 그러더래요. 올라가 봐 죽여. 이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대요. 아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갔다 옵시다. 뭐 한마디에? 죽인다는 한마디. 자,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선배들의 조언, 신앙의 경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형제가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눈은 퀭하니 몇 밤을 샌 것 같아요. 낙심돼 있어요. 위로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 눈물 짓지 마. 네가 조금만 참으면 너를 버리고 떠난 그 자매보다 훨씬 더 좋은 자매 만나. 내가 다 해봤잖아. 우리 와이프 보지? 세 번째 여자야. 그래 가면서. 여러분, 이럴 때 건강한 선배들의 선험적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배가 먼저 돼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3.1교회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선배들의 건강한 한마디의 훈계나 조언이 후배들이 힘든 길을 걷는데 굉장한 리딩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은 전부 눈물 골짜기입니다. 왜 눈물이 나야 될까요?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에 울면서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말씀이 그 길을 붙들고 성령이 그 길을 붙들고 좋은 성도들의 훈계와 조언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는 또 한 주간의 나그네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다시 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기억나고 흐르는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 일어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울면서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길이라 해서 비단길은 늘 아닙니다. 그러나 가야 될 길이기에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온 민족이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예수가 소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울며 울며 씨를 뿌릴 때 많은 곳으로 샘에 터가 터져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앞길에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만져지고 보여지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다며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